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의견 중에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맨시티에서 영입했으면 하는 선수는 누군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있죠. 네. 자, 우선 우리 주석 씨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회사에서 돈을 쓰지 않고 직접 돈을 직접 한 게 이게 그러니까 네. 주석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네. 제 홈페이지 가보면은 네. 인스타그램의 메인에 제 홈페이지 이거 있거든요. 네. 거의 나중에 들어가면요. 네. 주석.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만들다 만 거라서. 네. 근데 거기 가면 제가 이제 그 만들어 놨던 것들이 있는데 네. 꽤 한 10개 정도 만들었어요. 제 표지들을. 근데 이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구상만 하고 있다가 네. 제가 이제 그 맨체스터를 갔어요. 네, 네, 네. 그 시기에 이제 근데 이제 음반 준비 다 돼 있고 아 맨체스터 네 자켓만 찍으면 만들면 되는데 네. 구상을 다 해놓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지나가다 그냥 이제 맨체스터 도착했을 때 네.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길거리를 네. 근데 아까 그 사진 보시면은 네. 배경에 거리가 있는데 그게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아 이게 하워드 뭐 네 이렇게 청소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아하. 리얼로 앞에서 청소하고 있었던 아저씨인데 아 그러네요 근데 그냥 찍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구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거 배경에다 놓고 이제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이제 짜가지고 거기서 노트북으로 만든 거죠. 아 직접 아 근데 능력자시네. 어 느낌이 되게 있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이게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 네. 예, 이게 김덕배죠. 네, 덕배. 예, 데브라이너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렇게. 네, 덕배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맨시티 이제 오래 전부터 팬이라서 네. 한 3-4년 전에도 가가지고 맨시티 공식 그 홈페이지에 예. 영상에도 이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짧게 누가요? 제가요 진짜로? 5초 정도 그러니까 그 선수들 따라다니면서 찍는 인사이드 캠 같은 거 있거든요 예, 예, 예. 거기에 그냥 사우스 코리안 래퍼가 방문했다 와~ 한 3초인가 4초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또 직접 구단에서 이제 그 각 세계의 여러 나라의 팬들을 초청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한국 대표로 이제 아 진짜로? 네, 초청을 받아서 만수르형 비행기 에티하드 비행기 이제 타고 우리나라에 그게 떠요? 뭐가 떠요?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항공사 그럼요.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경유해서 많이 가요. 경유를 무조건 근데 아랍에미리트에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거 타고 가서 경기도 보고 그 경기장의 전반전 끝나고 그 잔디 가생이 쪽이죠. 네. 네, 한가운데로는 못 올라가고요.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 말고도 이제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프라이빗으로 간 거라서 대박이네. 아니 근데 같이 안 찍고 찍었어요 그냥 앞에서.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선수들을 만난다는 게 기회가 어떤 사적인 자리가 기회가 되면 만나기 쉬운데 또 이런 데서는 사실 팬들 몰려 있고 그렇죠.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은 그냥 뭐 만나기 힘들죠. 아 우리 펩 형님. 네 우리 펩 형. 아니 근데 펩 형님이 노란 입은 아 이게 혹시 그때인가요? 바르셀로나 막 그 독립 관련해서 예, 카탈루니아 지방 그 독립 관련된 예, 그 노란 리본이죠. 그 간단한 비슷한 또 돼 있고. 아 근데 덕배가 너무 착한 게 네. 이게 덕배 사인인데. 아 진짜로? 네 네. 아 사인 받았어요? 이거는 과르디올라 예, 펩 사인이고. 근데 이제 진짜 착한 게 사인을 이제 해줄 때 사인펜을 가져가잖아요. 네. 예전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기가 이제 직관을 가서 네. 스털링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기다렸대요. 근데 앞에 애들 사인 해주고 해주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사인펜 주더니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테 그냥 사인펜 주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인펜을 예, 기념이라고 사인은 못 받았는데 사인펜을 받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네. 덕배한테 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맨 앞이라서 네. 이제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제 펜을 가지고 가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로 해줘야 되니까 그쵸. 바로 못 돌려봤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막 그 내놔 이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예 펜 하나 버려도 사인 받았으면 그렇죠. 됐다. 근데 그 제 펜으로 계속 사인하더니 저희까지 가가지고 한 10몇 명 막 20명 사인해주고 그리고 보통 이제 버스를 바로 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더니 저한테 오더니 사인펜을 주더라고요. 펜 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돌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인성을 확인하죠. 착하더라고요.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맨체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주석 씨가 맨체스터 보통 우리나라는 또 박지성 선수의 영향도 있고 네. 이 맨체스터 하면 거의 유나이티드를 그렇죠. 얘기 많이 하고 예. 사실 맨시티는 어떻게 보면 만수르의 어떤 석유 투자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전부터 좋아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유인가요? 조금 전인데 그때는 이렇게 광팬은 아니었고 근데 탁신이라고 이제 그전 구단주가 네 그렇죠. 예 호빙요 호빙유 호빙요를 처음 영입하고 그 시절부터 관심 있게 보다가 네.
이제 사실 저는 뭐 특정 구단의 엄청 뭐 광팬은 아니었는데 네. 당연히 박지성 선수 때문에 국민 영웅이잖아요. 네. 유나이티드 경기를 봤죠. 네. 다 봤어요. 그 박지성 나오는 경기는. 네. 근데 저는 박지성 선수 팬이지 그 팀 팬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팀 팬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박지성 선수한테 너무 기회를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싫어지는 거예요. 아, 벤치에만 나는 박지성이 더 뛰었으면 때? 좋겠는데 네. 벤치에 있다가 더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잘했는데 갑자기 들어가라 그러고 아, 그럼 막 열받는 거예요. 지금의 손흥민 같은 거죠. 그러다가 네, 네. 근데 이제 그 팀 스타일도 저는 약간 원래 바르셀로나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네. 그 좀 패스를 짧게 짧게 많이 이제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네. 원래 영국 스타일이 좀 이제 길게 예, 롱볼로 가가지고 이제 몸싸움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원래 유나이티드 그런 스타일이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더비전을 봤는데 맨시티 이제 그때부터 맨시티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네. 점점 호감이 가다가 아예 팬이 된 거죠. 어떤 모습에 어떤 특정 선수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제일 사실 뭐 EPL에서 유명한 이제 팀들이 뭐 이제 뭐 맨유, 첼시, 뭐 리버풀, 뭐 아스날. 네. 토트넘도 요즘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미 너무 다 막 역사가 있는 팀들은 역사라는 건 사실 맨시티도 역사는 오래됐어요. 아마 유나이티드보다 더 먼저 생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 1부 리그에서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역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이미 다 만들어진 팀들은 제가 어쨌든 태어나기 전이건 태어나기 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미 관심을 가지기 전이잖아요. 남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팀은 아직 뭔가를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뤄낼 수 있는 느낌이 있고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매력이 있어서 응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승을 하든 못하든 간에 나는 이제 좋아했는데 보다 보니까 선수들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한국 그 약간 이제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국뽕. 네. 예. 한국 선수들이 나오면 당연히 응원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한국 선수가 또 대접을 받아야 응원을 하는데 그렇죠. 뭐 그래도 박지성 선수는 엄청나게 오래 있었고 네. 진짜 대접을 받은 케이스니까 그 이외에 뭐 설기현 선수라든지 뭐 유영표 선수도 토트넘에서 좀 그래도 많이 잘 뛰었는데 네. 김두현 선수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웨스트브로미치인가 가서 맞아요. 많이 못 뛰고 나오고 이동국 선수도, 미들스브로. 예, 미들스브로에서 아. 좀 기회 많이 못 받고 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예전에 조원희 선수라고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지금도 수원 삼성에 있는데 그래서 약간 네. 그거 없이 그냥 한국이랑 관계 없이 그냥 있는 팀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 감정 없이 얘가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수르가 투자를 하고 점점 팀이 더 맞아 떨어졌네요. 좋아지니까 예,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승을 처음 했을 때 진짜 자기 일처럼 기뻐할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우승을 몇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안 봤을 때 우승한 거는 난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우승을 하니까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우승할 때 맨시티는 다 튀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그 맨시티 이제 그 초청 받아서 갔을 때 인터뷰를 네. 하는데도 그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요? 왜 너는 이제 먼 나라에 사는데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을 왜 좋아하냐? 거기 구단 사람도 물어봐요. 자기들도 궁금하거든. 왜냐면은 뭐 맨유도 특히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박지성 선수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언더독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좀 잠재력.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한 건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팀. 그런 매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죠. 예,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앞으로 향후 10년간 많은 타이틀을 따낼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도 그러면 주석 씨도 그렇게 시간 나거나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구장을 찾기도 하고. 네네. 맨시티를 위한 노래가 또 나오기도 하겠네요. 네. 네, 신발끈이. 저는 신발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뭐야 그 신발끈을 이제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지고. 근데 이제 내용은 그 실패를 겪어도 네, 다시 이제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적인 내용인데 내용은 이제 그 스토리예요. 스토리텔링인데 네. 어떤 유소년 축구 선수, 그러니까 어린 축구 선수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실패를 맛보고 벤치에 앉아서 부상을 당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꿈을 잃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인데 예 그래서 뭐 축구가 아니더라도 네. 내용적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개 약간 개가 아니고 되게 되게 뜬금없이 네. 그 이재성 선수가 나와요. 전북현대요. 네. 마지막에 나와서 공 소년이 찬 공을 주워서 들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탁해서 한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주석 신발끈 뮤직비디오 보면은 한 보면은 뒷부분에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예, 본인도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자, 신발끈인데요. 맨 뒷부분으로 그냥 가시면 뭡니까요? 네. 아, 그거보다 앞이요. 네, 그거는 제작. 바로 나와요. 앞으로 갈게요. 소년들의 꿈, 국가대표. 아, 요거 한 컵 나온 겁니까? 뭐 좀 전부터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아, 중간중간에 까메오 느낌으로 갑자기 이제 선수랑은 어떻게 인연이? 그러니까 뭐 너무 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뭐 관계자들 선수도 있지만 이제 뭐 직접 아는 경우도 있고 네. 이재성 선수는 또 이제 그 해설위원 중에 김태룡 해설위원이라고 있죠? 예예예 예, 예. 그 스포티비 같이 또 공차면서 원래 친해졌는데 또 그 김태룡 또 이제 친한 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알게 되고 그렇죠 그랬었죠. 김태룡 해설위원도 제가 알기로 그 독일에서 좀 뛰고 프랑스였나요? 네네네 그때 같이 뛰었던 선수가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머리 비셸인가 아 그래서 한번 저기 그 단테라고 단테 그래 단테 그 위넨에 있었잖아요 브라질 선수 그래가지고 그 태룡이랑 한번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단테를 보러? 그러니까 페비 그 위넨에 있을 때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독일에 보러 갔었다가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아우크스부르크 가서 지동원 선수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위넨 가가지고 위넨이랑 아스날 챔스를 봤는데 네 이제 그 단테 선수가 어릴 때 진짜 뭐 친했나 봐요. 표를 자기가 직접 사서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경기 전날에 호텔 가서 만나가지고 받았어요. 야. 그래서 그 표의 밑에 단테라고 써있어요. 그 구매자. 그래서 경기 보고 그랬죠. 야 네. 축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네네. 너무 멋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신발끈이라는 노래를 제일 마지막에 한번. 네네 갔으면 한다는 거죠. 네, 이게 길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노래 중에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즐겨 부르던 노래기도 네. 하고 또 선샤인. 이게 이제 아까 2001년에 냈던 1집에 네. 네. 노래 중에 For Life라고 있어요. 네. 그 뮤직비디오도 있고 그 노래랑 이제 선샤인이랑 같이 메들리로. 메들리로. 네, 예, 불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가사를 먼저. 옛날 스타일. 네. 네. 옛날 스타일 노래. 아 본인이 그렇게 저 얘기를. 네, 옛날이죠. 2017년 네. 전인데. 2000 몇 년도죠 이게? 2001년이고. 야, 월드컵도 전이네. 만든 건 2000년대 뭐 그러겠죠. 아. 네. 자, 이거 피처링했던 유리라는 이제 가수가. 유리. 네, 네. 그 당시에. 예. 고3이어서 졸업할 때인가 뭐 그랬는데 유리 씨가 저희가 아는 유리 씨인가요? 그 저희가 아는 유리 씨가 누군지 저도 모르죠. 아 그러네요. 네 쿨의 유리 씨는 아니고요. 예. 네네 소녀시대에는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하죠. 다 초등학생이었겠죠? 네 아니죠 아직 네. 유치원생인가? 예. 자 좋습니다. 폴라이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 For life For life I got hip hop in my heart Day by day, still I stay 존재관은 의문, please say my name 여태껏 망설였던 이윤 case by case 나와 무관히 돌아가는 이 세계 인력으로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무형의 톱니바퀴 흐름에 몸을 막힐 수밖에 하지만 매번 바뀐 행선지 불명의 레이 따라 굳이 그대로 갈 순 없어 택한 길 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수년 초점 없는 눈빛으로 겪은 어려움이 마치 매미 유충의 인고 모두가 보기를 바라는 인생이란 문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정답에 설치해 의존하지 않고 내 꿈에 개설치해 내 목적지로 향하는 문을 이제 설치해 서서히 보이는 삶의 보람의 실루엣 목격자 리스트에 필두해 Dear God 헤매임의 끝을 보여준 당신에게 감사 I think that I can make it 아름다운 Yeah
right. Biz wants for life. I got hip hop in my heart. Come on. Closing folks. Yeah, baby girl, this one for you. Just sit back and relax your mind. You'll always be my sunshine. I will be with you till the end of time. 오늘은 눈부신 햇살. Yeah. 전화나를 비춰줘. 흔들리지 않게. 너무나 아름다운 you are my sunshine. 나를 채워주는 you are my. 오늘은 눈부신 태양. Right. 너무나 아름다운 you are my sunshine. 나를 채워주는 you are my. Girl listen closely, here's my story. 귀 기울여 들어줘 내 얘기 천천히. 우리 함께 서있는 이곳이 시작을 의미. 그래 너와 내 사랑은 아직 1교시. 목마르던 내게 사랑을 가득 부어준 네 미소는 전교 1등. 다 줄게 모든 믿음. Treat you like princess. 여보 내게 내 진실이 담긴 이 아름다운 rhythm. 내가 직접 만든 이 노래 널 위해 바칠게. 또 찌든 일상에 너무나 피곤해. 하 때마다 들어줘 이 노래. 눈물을 웃음 뒤로 숨기지마. 힘이 들면 티도 내. 너무나 아름다운 you are my sunshine. 불빛이 가득 나를 채워줘. Sometime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야. 여견차에 무시해 우리는 하늘이 맺어줘. 그런 사이 yeah. 너무나 아름다운 you are my sunshine. 나를 채워주는 you are my. Right. 너무나 아름다운 you are my sunshine. 나를 채워주는 you are my. 한 손에 팝콘 또 한 손으로 네 손을 잡고 멀티플렉스 입고 앞으로 자리는 맨들어 잡고 매번 다른 영화를 매번 같은 너와 함께 봐. I'm a rapper, producer, 작업실에서 무대 위에서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 더 늘어날지 사실 난 잘 모르겠어. 그만큼 너에게 소홀해지겠지. 정말 미안해. 아직도 줘야 할 사랑은 정말 많은데 때때로 내 기심으로 너 상처 입고 심으로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 But I never say forever. 그 누가 뭐라 해도 영원을 입에 담지 않아 never. 순간순간의 충실히 추억을 만들어. Believe me we can make it together. 내가 많이 아플 때도 yeah. 넌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니. Right, right.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만 변치 않고 No doubt for sure. 전혀 안 귀찮아. 밤새고 너를 가는 후에도 네 모습 볼 수만 있다면 말이야. 걱정 마 괜찮아. 네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은 항상 네 곁에 있잖아. Baby girl I love you so. 난 뛰어들 수 있어 가시던 불 속도. 너만을 위해 태울게 내 삶이란 초니 영혼까지도 항상 무릎에 앉혀. 너무나 아름다운 you are my sunshine. 나를 채워주는 you are my. That's right. 너무나 아름다운 you are my sunshine. 나를 채워주는 you are my sunshine. I will be with you till the end of time. You always be my sunshine. Yeah. Always be with you, baby. You are my sunshine. Bye. 두 곡을 연달아서. 네, 아 중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인간미 네, 감사드립니다. 살짝. 네,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면은. 네. 오랜만에 한 라이브였나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이것도 한 네. 2002년인가? 네, 그때 노래인 것 같은데. 아, 3년인가 2년. 지금 들어도 너무 좋네요. 사실 지금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남자 래퍼의 여자 보컬. 그렇죠. 근데 예, 이때 예.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았던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이렇게 여자 피처링이 들어가고 약간 달달한 사랑 노래. 네네.가 주변 어떤 음악하는 힙합하는 친구들한테는 반응이 어땠을지. 그때는 재밌던 게. 피처링이랑 그러니까 피처링이라는 말을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음반에서 쓰는 걸 보고 저희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음악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네. 업계 관계자라든지 방송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피처링이 뭐야? 사전에 찾으면 또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뭐 같이 한 사람으로 이제 알면 되긴 한데 네. 이 곡에서 어떤 이제 그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뭔가 이렇게 특징이 되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 사람이 같이 했다라는 의미로 그냥 알면 되는데 네. 그때는 피처링이 개념이 없었다 보니까 네. 한 가수만 하잖아요. 자기네 건 자기끼리 하거나 솔로몬 혼자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듀엣이라고 하고 뭐 위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생소했는데 힙합은 사실 이제 랩을 하다 보면은 보컬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원래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더 다양한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했는데 뭐 지금은 너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고 당연한 건데 그땐 참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불모지였던 것 같아요. 아 어려웠겠어요. 왜 네 노래인데 다른 가수랑 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사랑 노래라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매니아들이랄까 팬들은 네네네네. 좀 그런 건 없었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좀 그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사랑 노래를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사랑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랑 노래만 하면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아니 뭐 사랑을 뭐 갑자기 뭐 이별 배신 뭐 뭐 첫사랑 뭐 이거 전부 다 계속 반복해서 내면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뭐 짧은 시간에 갑자기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네. 진짜 느꼈던 첫사랑 진짜 느꼈던 이별 뭐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이게 산업이기 때문에 뭐 장사긴 하잖아요. 비즈니스다 네. 보니까 노래를 내는 게 다 자기 일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사랑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감하는 게 일단 사랑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보통 뭐 R&B나 발라드 같은 경우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네. 꼭 자기 얘기가 아니더라도 래퍼는 이제 자기 얘기라는 게 좀 약간 이미지적으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 얘기 같은 걸 계속하면 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한 앨범을 낼 때 옛날에는 앨범을 CD로 꼭 내잖아요. 네. 앨범에 사랑 노래는 무조건 한 곡 정해서 냈어요. 그렇다는 말은 꼭 사랑을 늘 해왔다는 걸로 아니 언젠간 있죠 사랑이 예, 항상 있죠 연애가 거의 네. 안 끊기셨을 것 같은데 20대의 주석 씨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오래 만났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랑 첫사랑에 대한 거를 1집 앨범에 했으면은 만일에 30대 헤어졌다 그때는 이별 노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주석 씨의 앨범을 쓱 보면은 야, 주석 씨의 연애 연대기가 알 수가 없게 제가 장치를 다 해놨죠 예. 누가 누군지 당사자가 들으면 이거 난데? 어? 멀티플렉스 입고? 이거 난데? 뭐 이런 느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네. 뭐 영화는 농담이고 많이 예, 봤으니까 그 당시에 다 이제 만났던 친구에 대한 얘기죠. 아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해원 음악이 많고 또 세월이 많고 많은 작업물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음악에 대한 어떤 이만한 자세가 네. 되게 저는 오늘 교수님이라는 말을 드렸던 것처럼 네.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좀 음악을 가볍게 하는 후배들이라 될지 좀 장난치듯이 하는 친구들 이렇게 진중하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네. 좀 이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초반 때는 다들 20대 초반 때 나이는 네. 이제 10대에서 갓 벗어나고 네. 자기가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좀 약간 더 어떻게 보면은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원래 나이가 들수록 좀 둥글둥글해진다는 의미가. 네. 더 많은 걸 보고 겪다 보면은 아, 또 그때 생각했던 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나중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어쨌든 음악이 네. 학문도 아니고 뭐 순수 음악처럼 뭐 클래식이라서 뭐 어떤 그런 좀 뭐 권위라든지 네.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심지어 힙합은 길거리에서 나온 음악인데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아 뭐 이렇게 하는 친구는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뭐 그게 지가 즐거워서 그냥 즐기는 친구는 즐기는 거고 좀 무겁고 진지한 내용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게 또 하는 거고 그냥 그건 자기 자유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바뀌셨군요 그런 부분. 이제가 아니고 그냥 20대 중반 때부터 바뀐 거 같아요. 중반 때부터.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석 형님, 형님 이제 일본 쪽이라는 커넥션이 없나요? 그 당시 네. 음악이 너무 좋았어. 일본에서도 또. 아 쇠주 한사바리님. 네. 그 당시에 네. 이제 그 힙합 초창기 때 마스터 플랜에서 일본 쪽이랑 같이 레이블 교류 공연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먼저 받아들여서 힙합을 근데 지금도 메이저가 아닌데 네. 이제 일본은 좀 미국이라든지 다른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아까 뭐 투팍도 수입 금지여서 못 들었을 그런 시절이니까 네. 근데 걔네는 문화적으로 먼저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예를 들면 공연도 막 미국 애들이 와서 하고 막 런디 MC가 와서 공연도 했었고 옛날에 네. 그 정도로 미리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류를 하게 됐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일본에 살았었어요. 아주 어릴 때. 주석상. 네, 그래서 좀 뭐 말을 이제 어느 정도 네이티브처럼 아니까 가사를 보면서 많이 좀 영향을 받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자국어로
그 랩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단계보다 좀 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순 일본어랑 한국어는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도 분명히 그 문제가 있어요. 라임에 대한.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뭐 보고 이제 약간 연구도 하고 예 그러면서 교류도 해가지고 제 1집 앨범 때 그리고 2집 앨범 때 뭐 같이 했던 노래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 보면은 네네네. 네 외국 분들하고 외국 래퍼들하고 많이 또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2집 때는 뭐 이제 무슨 아예 그냥 다른 나라 뭐 호주 언더그라운드 래퍼랑도 하고 홍콩 래퍼랑도 하고 그때 오히려 이제 한류라는 말이 한참 생기기 전부터 주위를 많이 돌아다니긴 했어요. 투어도 하고 뭐 아시아 홍콩 래퍼는 아시아 투어하고. 실례지만 홍콩 말로 랩하나요? 그쵸. 좀 웃기긴 해요, 솔직히. 왜냐면 야 우리나라 사람이 들으면 그 광동어잖아요. 네, 광동어, 중국 한어. 북경어보다 더 좀 약간 억양이 약간 더 있기 때문에. 오션 맹동원경 라. 그래서 약간 그런데 그게 또 멋있어요. 왜냐면 자기네 나라 말로. 그렇죠. 근데 한자는 더 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순은 미국이랑 같아서 운율 맞추긴 좋은데 라인 맞추긴 좋은데 맞아, 맞아. 걔네는 성조가 있어서 성조. 그 음의 높낮이가 바뀌면 뜻이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되게 제약이 많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노래할 땐 저 성조를 안 따라가요. 예, 그래서 뭐 또 지들도 나름 그거 파괴하면서 하겠죠. 자 그렇게 해외 분들하고도 저 작업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일본이나 해외 뮤지션 분들과의 작업 네. 기대를 해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글쎄요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또 로망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시대가 또 완전 이게 그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네. 인터넷 자체가 너무 발달해서 네. 외국에서 미국에서 래퍼가 와가지고 공연하는 게 또 신기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렇죠, 신기하진 않죠. 뭐 언젠가 오면 네. 돈 내고 보러 가면 볼 수 있고, 네, 맞아요. 뭐 그 친구들 이제 홍대 가면 뒤풀이로 가서 클럽에서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하게 되면 좋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뭐 목표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그 왕성하게 할 현역의 나이 때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약간 또 자유롭게 뭔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느낌으로 예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을 보면 아까 힙합 플레이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 무슨 MC 세븐 뭐 사탄 뭐 그게 이제 그 마스터 플랜에서 초창기에 공연을 주로 많이 했던 메인 그 뮤지션이 네 팀 정도가 있었어요. 네. 저랑 가리온, 사이드비, 다크루라는 이제 팀 멤버인데. 네. 예, 그러니까 옛날 분이신 거죠. 아니 그러면 옛날에 같이 음악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음악을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죠. 다른 일 하시는. 제 또래는 거의 안 하죠. 그럼 뭐 하세요 주로? 연락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집안이 좋으면은 뭐 집안일 이어서 하거나 네. 힘들면은 뭐 힘들겠죠.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연락을 하기가 또 이게 어영부영 뭐 20년 다 돼가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제 또래에서는. 계속 음악을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는 네, 거는 네. 사이드비라는 팀에서는 그 한 명은 형이었는데 아 세 명이었거든요. 네. 제일 큰 형은 지금 마스터 플랜에서 계속 아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냥 일을 하고 계시고 음악은 안 하고 옛날에 그만두고 그리고 두 번째 형은 한의사가 돼가지고 한의사 집안이 한의사 집안이더라고요. 래퍼인데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한의사가 돼서 지금은 이제 힙합 한의사예요. 힙합 한의사. 그래서 이제 음악은 옛날에 그만뒀는데 이태원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침을 놓으면서. 아 거기 가면은 래퍼들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아. 요즘 래퍼도 많이 가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그런 뭐 사진도 많고. 가스. 네 맞아요. 가스요. 예, 힙합 한의원. 랩네임이 가스였어요. GASS. 예, 가스.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막내가 저랑 동갑인데. 네. 예 이제 그. 테이크라는 친구였는데 그 MC 임성훈 씨 아들이에요. 임성훈 씨 알죠? 네네네네. 예전에 지금 많이 하시던 그쵸? 거. 네. 그런데 그 친구도 옛날에 그만뒀다가 그 친구는 이제 그 성우 쪽 일을 계속 했어요. 성우. 예예. 예. 그 목소리가 워낙 또 좋아가지고. 네. 지금은 전문적으로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 또 다들 그렇게 다르게 살고 있더라고요.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 형님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래퍼 중에 가장 금수저가 형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라고. 그러니까 저게 이게 저도 그때 되게 억울했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네. 그 금수저 형들이랑 그 친구들 네. 중에서 제가 제일 밑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하긴 한의사.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 뭐
그 뭐 별로 집에서 물려받을 것도 없고. 예. 하긴 뭐 임성훈 씨. 근데 뭐. 이미지상 제가 이제 약간 좀 얼굴도 어려 보이고 그 당시는 이제 더 어려 보이니까 그리고 약간 느낌상 뭔가 곱게 자란 느낌에 약간 스타일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누가 이제 어디다가 뭐 쟤는 이제 좀 뭐 금수저다. 근데 금수저라는 말도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막 돌았는데 이름도 주석이잖아. 그냥 완전 보통 집이 집안이에요. 그냥 뭐 평범한 아버님 컴퓨터 쪽 일을 하셨던. 제가 그래서 아마 3집인가에 노래를 하나 쓴 게 있어요. This is my life인가 아마 그럴 텐데. This is my life. 거기에 그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엄하셔 가지고 용돈을 그 당시에 중학생인데 일주일에 1,500원 줬나? 일주일에 1,500원? 맞나? 그게 일주일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1,500원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그래 가지고 뭘 살 수도 없고 빵 사 먹고 우유 사 먹으면 끝이죠. 그 정도로 좀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좀 엄하셔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새 신발도 사기 힘들고 사면 집에서 새 신발을 내가 뭘 사 가지고 가면은 보이니까 돈을 모아도 못 사요. 돈을 모으면 모아야 돼요. 저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5,000원짜리 탁구채 샀다가 막 그 숨겼다가 이거 형 왜 샀냐고 혼나고. 그 정도로 좀 약간 그렇게 잘할 정도로 여유 있게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또 여유가 없어도 음악계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그때 당시에 좀 찾아듣는 CD라든지 음악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아예 먹고 살기 힘들면 음악에 사실 귀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직접 먹고 살면 빨리 알바하고 막 이렇게 어디 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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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면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평범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했던 힙합 음악이 있었기에 나왔을 수 있었던 음원인 것 같습니다. 힙합 뮤직인데요. 네. 힙합 뮤직 저도 기억하는 게 되게 럭셔리한 뮤직 비디오와 네. 당시 최고의 디바 우리 임정희 씨와의 네, 네, 네. 작업. 힙합 뮤직에 대한 이야기 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뭐 당시 최고의 디바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최고의 디바가 아니고 그때는 신인이었어요. 그때는 신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제 그 제가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네. 여자 보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노래를 이제 뭐 타이틀곡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네. 그냥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하고 이제 제가 만든 노래니까 이제 가이드를 하고 찾는데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그 JYP 쪽 관련해가지고. 네. 그 방시혁 씨가 맞다. 연결이 돼가지고 네. 한번 이 친구 한번 써보는 거 어떻겠냐 한번 블로그에 시켜봐라. 그러니까 원래 또 다른 여자 가수분이 어떤 분이 불렀다가 네. 음정을 계속 좀 너무 높다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 녹음했는데 실패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아 이거 그냥 노래를 남자 노래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시혁이 형이 이렇게 뭐 한번 지금 이제 나올앤데 신인인데 얘 한번 노래 잘하니까 한번 시켜봐라. 그래서 불러서 온 게 임정희 씨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여자 가수분이 높다고 못 불렀었는데 네. 시원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듣자마자 걔가 부르니까 이거야 노래가 딱 아 이거다 내가 타이틀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그 네. 이제 정희가 신인이니까 그쪽 회사에서도 좀 많이 노출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방송할 때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행사를 다니잖아요. 뭐 대학교 축제라든지 뭐 돌면은 같이 그걸 다 같이 갔어요. 아, 원래 안 가는 경우도 꽤 많은데 자기 스케줄도 있고 누구 세우고 안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때 돈 안 받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대 세운다고 이제 그러다가 네. 본인 앨범을 내고 또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리고 엄청난 그 디바가 된 거죠. 네. 디바가 되셨군요. 그때는 신인이었죠. 아니 근데 뮤직비디오도 이게 보니까 뭐 영화 세트장 같은데 네. 저게 아 지역은 까먹었는데 아마 드라마 같은 거 예 약간 근대 그러니까 좀 뭐라 하잖아 그 일제시대의 말이나 네. 그런 거 찍을 때 많이 찍는 뭐 촬영장이에요. 경성 뭐 이런 예, 예,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때 우리 요즘에 이렇게 뮤직비디오 투자를 하나 싶은데 이때 당시에 꽤 투자한 것 같아요. 외국인도 많이 나오고 외국인 한 명인가? 아, 이 친구인가요? 네. 아, 이 친구는 실제 음악하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저 친구는 또 나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저 당시에 네. 그냥 영어 선생님인데 지금은 이제 뉴욕에 돌아가서 형이에요. 형 심지어 아 근데 여기 뮤직비디오에서 신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저도 약간 개그 코드인데 예. 저 형 잘 살고 있죠.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아마 아 그래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사라졌네. 네. 아 그러니까 힙합을 들어봐라. 다들 이제 노 힙합이 돼 있으니까. 네, 저거는 이제 감독님 아이디어죠. 아 예스 네. 힙합으로 바뀌고. 네. 아 네, 오랜만이네요. 네. 저기가 방금 빨간 여자 나왔던 데가 네. 무슨 버거킹인가 밤에
예, 어 진짜로? 예, 여기요? 예,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아 24시간 하는 패스트푸드점. 네네네.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힙합뮤직이라는 곡을 들어보기 전에 궁금한 게 네.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정말 대다수가 뭐든지 힙합바지 다 하나쯤은 이제 치렁치렁. 네네. 예,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또 오고 네. 그때 뭔가 내가 해냈다라는 기분, 뭔가 자부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 나로 인해서. 예. 글쎄요. 근데 저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계속 앞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와, 내가, 뭘 해왔다 이런다. 어. 더 뭐 해야 되는데. 아하. 그래서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솔직히 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가지고 그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데 이제 거기에 일조를 하나 한 사람이 된 거는 기분이 좋죠. 예. 겸손하시네요. 아니 그냥 좀 팩트를 좀 많이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아니 왜냐면 가사에도 보면 뭐 힙합 is already 뭐 worldwide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제 커졌을 많이 때. 커졌을 예. 때. 예. 너무 좋더라고요. 저것도 웃긴 게 네. 이제 가사가 난 너를 사랑해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타이틀곡은 이제 좀 사랑 노래를 해야 사람들이 좀 힙합만 좋아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근데 여자 진짜 사랑 얘기는 그냥 막 그 좀 진중성 없게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가사는 사랑한다는 걸로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힙합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써서 이제 쓴 거예요. 아. 네. 이 어떤 이성이 아닌 그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난 너를 사랑해 하면은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 제목이 뭐 난 힙합을 사랑해 이러면은 좀 별로 힙합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 수 있고. 거부감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교묘하게 섞었죠. 뭐 안마사, 뭐 풀어주는 나사 막 이렇게 나오고. 네네네. 아 이게 힙합이었군요. 네. 좋습니다. 힙합 뮤직 그러면 아 여러분들 이게 2000몇 년도에 나왔던 곡이죠? 2000 정확히는 이게 네. 안 나와 있네 여기. 아오이 소라님. 네. 네. 왜 뭐라고 하죠? 아니 40살. 아. 41살이 이제 한국 나이고요. 네. 나이를 자꾸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나이를 별로 잊고 싶으시죠? 네. 저요? 네. 네,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주석입니다. 네네. 네, 힙합 뮤직 함께 가도록 할게요. 1, 2, 3, and 4 Let me hear say 1, 2, 3, and 4 다시 3, 2, 1, let's go yeah. 첫 번째도 힙합 또 두 번째도 힙합 다 같이 들어봐 내 힙합 뮤직 All right 누가 뭐래도 힙합 I live and die for hip-hop All my people listen to my hip-hop music 내 마음에 운명의 화살 힙합이란 바이러스 온몸에 퍼져 날 미치게 만들어버린 이 죽이는 음악서 Keep it real even if I'm gonna die 그때 그 시절 난 매주 underground 깊은 곳에서 작은 꿈을 키워갔어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고 계속 밀어붙여 내 배짱으로 But now hip-hop is already worldwide 너무 커져서 내 자신도 놀라 잘나가는 우리나라 슈퍼스타도 힙합 스타일로 변신해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다 물거품 힙합의 미 완벽한 커플 사람들의 무관심에 그림자 밟고 올라서 I'm gonna my dream car Yeah, sing it for me 첫 번째도 힙합 또 두 번째도 힙합 다 같이 들어봐 내 힙합 뮤직 You're my everything 누가 뭐래도 힙합 I believe in that for hip-hop All my people listen to my 차를 타고 거울 위로 나가 하늘에 닿을 만큼 볼륨을 높여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끄덕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가 뭐래도 I don't care 나에게 지친 어깨를 풀어주는 음악은 마치 일급 밤마사 조금 풀잖아 사 부미건 좋아한 일상의 반복 내게 남아자 이 멜로디에 몸을 맡기고 심장으로 소리를 느껴봐 흘러나오는 비트에 반응하는 엔지 소리도 난 부럽지 않은 도심 속 오케스트라 힙합 뮤직 내가 만난 내 인생 최고의 친구 너렇게 말다 뭐 ring 20 rimshot for real It's for you 두 말하면 잔소리 힙합은 앵그 그럼 나는 에스크 힙합이란 연극 주연은 that's you 난 아주 I love you 그래 맞아 you my boo You're round and round and let's get down yeah. 난 아주 I love you 그래 맞아 you my boo You're round and round and let's get down 행복해 yeah.
첫 번째도 힙합 또 두 번째도 힙합 다 같이 들어봐 내 힙합 뮤직 You my everything 누가 뭐래도 힙합 I live and die for hip-hop All my people listen to my One, two, three and four 모두 같이 손은 뻗어줘 하늘 위로 One, two, three and four 또 you're in the air Please stay home One, two, three and four 모두 같이 손을 뻗어줘 하늘 위로 One, two, three and four 또 you're in the air Hip-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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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hop music Yeah, hip-hop Hip hop, hip hop music. Alright, yeah. Hip hop music, hip hop, hip hop. 감사드립니다. 힙합 뮤직이었습니다. 와. 이게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좀 저기 차를 두통 마시니까. 네, 화장실 갔다 화장실 가고 싶네요. 되게.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갔다 와도 됩니까? 네, 다녀오세요. 아, 지금 노래 부르면서 중간에 계속 너무 좀 이렇게 예, 신호가 와서 저희 안 그래도 시간은 네네네. 예, 저희가 어느 정도 또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이 와서 신발끈이 이제 마지막 곡이거든요. 아, 네네네네. 화장실 네네.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네네. 네네네. 다녀오셔도 됩니다. 아, 이건 빨리 자유롭습니다. 네네. 네. 담배 태우세요? 아니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좋고. 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역대 우리 게스트 중에서 윤성아 제일 말씀을 잘하시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지 않니? 자 여러분들 멜론에서 우리 주석 검색하시면 신곡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턴 어라운드입니다. 아프리카 TV로 생방으로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유튜브로 보실 시청자분들 턴 어라운드 주석 신곡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 번씩 스트리밍 앤 다운로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대장 지각해서 미안요. 아유 무슨 지각이. 저희도 일부러 오늘 올림픽 개막식이 있어가지고 예, 천천히 늦게 틀었으니까 예, 네벌루스도 듣고 싶은데 Cause I never lose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네요. 그쵸? 느낌이 역시 최구님 약간 목소리나 말투가 아이비 닮지 않았어요? 아이비요? 내가 아는 아이비요? 여기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근데 오늘 시청자분들 되게 채팅하면서 되게 재밌어하는 게 느껴진 게 그때 그 시절 그 얘기들 공감 가는 얘기들 너무 얘기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네. 너무 좋네요. 화장실 네. 갔다 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힙합 뮤직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주석에게 묻는 또 우리나라 힙합의 현 주소와 미래에 네.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대로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먼저 여쭤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힙합 네. 지금처럼 탄탄대로일까요? 지금 저는 굉장히 이제는 힙합이라는 게 뭐 매니악한 음악이 아니고 네 그렇죠. 되게 대중적인 대중 힙합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진짜 네. 며느리도 모르는 게 갑자기 또 왜냐면 미국에서도 이게 오래된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보이밴드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인기도 많아 항상 뭐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그다 흐름이 바뀌니까 네. 백인들도 랩을 하고 뭐 이제 또 지금 힙합의 전성 시대가 왔는데 네. 또 언제 또 다르게 바뀔지 몰라요. 이건 진짜 근데 모르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뭔가 이제 한번 변했어요 지금 그 어떤 90년대 2000년대 어떤 골든 에라라고 하는 네. 그 당시 이제 힙합 음악 스타일에서 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힙합이 퍼진 일들 많이 일조를 한 게 이제 에미넴 같은 백인이지만 힙합을 잘하고 랩을 잘하는 그래서 아마 판매도 세계적으로 엄청 기록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은 또 스타일이 완전 바뀌고 또 다른 세대가 됐는데. 네.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게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요즘은 사실 완전 엄격한 의미에서의 랩보다도 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턴어라운드라는 신곡에서도 그렇지만 네. 완전 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좀 성향격이 확 옛날처럼 나눠져 있지 않은 그런 장르의 음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원래 그 트랩 뮤직이라는 것도 힙합이 아니거든요. 예, 그 비트 자체는 그렇죠. 근데 이제 힙합이 돼가지고 예, 장르가 됐는데 이게 글쎄요. 앞으로 또 그 대안이 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 미국 흑인 그 부류들이 네. 힙합이라는 문화를 개척해온 부류들이 뭔가를 또 만들어내면은 그게 유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유행이 안 되고 만일에 너무 이제 딥하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유행이 되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게 한국 힙합이 발전을 하고 생기면서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만일에 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정서에 안 맞는 음악이 있으면 그거는 한국에서는 유행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미국에서 어떻게든 미국 음악이기 때문에 결국에 걔네가 이 힙합이란 음악의 트렌드의 선두는 미국 본토에서밖에 일어날 수 그쵸 걔네가 가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사실 모든 장르가 그렇듯이 뭐 락도 그렇고 그렇죠. 락은 이제 뭐 유럽 쪽 뭐 많이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국악이 아닌 이상 일반 가요 대중가요는 거의 서양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발전시키고 할 수는 있는데 흐름 자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세계의 흐름? 저도 모르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좀 포화 상태이긴 해서 글쎄요. 근데 이제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랩하는 친구들도 랩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노래도 하고 예능도 하고 네, 뭐 음악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이제 그 송과 랩의 구분을 꼭 굳이 많이 안 짓고 맞아요. 예, 다양하게 하는 시도도 많아서 또 좀 많이 바뀌어 가지 않을까. 그 쇼미더머니 이후에 많은 래퍼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설 수 있는 무대 행사 아니면은 무대가 한정이 돼 있죠 어느 정도.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야,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좀 정신없다. 근데 그건 뭐 사회 현상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포화가 되면 예를 들면 심지어 뭐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로 네. 이제 거기에 나온 친구들이 메인으로 이제 인기가 생기면 당연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할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근데 웃긴 게 또 그게 시즌이 바뀌면은 또 그다음 시즌 때문에 옛날에 그 이제 슈퍼스타 K가 한참 그렇죠. 인기 있을 때도 네네. 비슷했거든요. 맞아요. 시즌 바뀔 때마다 새로 바뀌고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글쎄요. 제가 뭐 그것까지 제가 고민을 할 정도로 뭐 요건 좀 여담인데요. 쇼미더머니 그 원 때였나요? 네네. 심사위원 네네네. 그렇죠. 나중에는 심사위원이었던 분들이 나온 적이 있다고 봐. WK 이런 분들처럼. 그러니까 컨셉이 중간부터 이제 처음에 뽑고 뽑은 일반인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컨셉이었고 그게 원이라서 이제 해보니까 뭐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중간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니 떨어뜨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막 초반 1라운드에 막 버벤시트가 의외로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섭외할 때 투어할 때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처음엔 그리고 래퍼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참가자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몇 명이 이제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막 서로 좀 뭐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래퍼 중에 그런데 나가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래퍼들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엄청 히트를 쳤고 솔직히 뭐 돈도 많이 엄청 많이 벌게 됐잖아요. 그쵸. 나가서 잘 된 친구들이.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는 3 때부터는 뭐 기존에 진짜 오래 했던 친구들도 나가고 다 나가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나 주변에서 그런 의견 나온 적 없나요? 뭐 예를 들면 주석 형님 그 다음 시즌에 그냥 한번 나가 보시죠. 그거는 그냥 재미로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저는 사실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아서. 아 어떤 점을 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요즘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그게 또 이제 투표도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나오는 친구들은 원래 랩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 잘하고. 또 요즘 애들이니까 당연히 요즘 그 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하고 못하고 기준도 평가를 하는 게 관중인데 관중 세대도 이제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저는 뭐 떨어지면 그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후배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 쇼미더머니라는 데가 네. 똑같은 래퍼인데도 좀 이렇게 거기에 좀 유리한 래퍼가 따로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음악 스타일이 쇼미 그러니까 진짜 음악적으로 인정받는 래퍼인데도 쇼미 나가면은 너는 떨어질 거야라고 자기들끼리도 이제 그냥 지나간 소리를 하는 쇼미용. 유명한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연이다 보니까 무조건 자극적이어야 되고 사실 딱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승하려면은 일단은 되게 자극적이어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하던가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 무조건 좀 감정을 건드려서 좀 슬프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짠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모든 뭐 슈퍼스타 K든 뭐든 간에 좀 드라마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있어야 사실 보는 사람도 재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래퍼들 중에서 좀 직설적인 것보다는 약간 그 조금 더 돌려서 가사를 쓰거나 아니면 깊이 있는 은유로 하는 스타일 은 이제 경연에 나가면은 아무래도 뭐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해도 나중에 관중들은 약간 좀 어려워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잘하고 이제 이미 인정받는 친구들인데 네. 이제 거기 나가면 약간 좀 더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그게 원래 스타일이랑 맞으면 무대에서 막 되게 에너지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가사를 쓰는 게 원래 스타일이면
뭐 괜찮은데 완전 아닌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것도 또 그 사람도 좀 약간 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죠, 약간. 그렇군요. 예, 약간 경연이고 쇼 프로그램이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 예, 예. 또 이렇게 주성님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또 굉장히 또 신선할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가 이제 12시 33분 이제 막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막곡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2시간 넘게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너무 고민되네요. 근데 막곡을 뭐를 해야 될지. 신발끈이 원래 막곡이었는데. 네, 아니 왜냐면 그 지금 준비한 게 다른 곡도 있으니까. 네네. 신발끈을 할까 아니면은 저기 뭐야 난 널 잊었어 에일리랑 했던 노래도 있고요. 난 널 잊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두 개가 남은 신곡 턴어라운드는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스데이라는 노래도 있고 벌스데이라는 노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제 생일 때 제가 그냥 스스로에게 선물한 노래인데 자기애를 발휘해서 네 가사도 좋고 왜냐면 신발끈이 네. 좋은데 일단 길고 좀 진지하긴 해요. 난 널 잊었어는 뭐 누구나 들으면 그냥 좋을 수 있는데 네 좀 약간 무게가 없긴 하고 죄송하지만 뭐, 형님만 괜찮으면 세 곡 연속으로 다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좀 많이 그러면 그러면 네. 난 널 잊었어를 하고 네. 마지막 곡으로 신발끈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냥 네. 네네. 자 그럼 난 널 잊었어 에일리와 함께 했다고 돼 있는데요. 난 널 잊었어 네 이 노래도 직접 작사 작곡 하신 거죠? 네네. 누구를 잊었길래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요즘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요? 아 잊으시고 네. 저는 참고로 네. 뭐 안 했습니다. 그런 거에 좀 그 네. 소질이 없어서 아예 안 해요. 뭐 주식, 토토 이런 거 전혀 저는 이제 네. 그 고스톱도 룰을 몰라요. 아하 네. 저랑 똑같네요. 예, 도박이나 이런 쪽이 뭐 도박이란 것도 투기랑 다르지만 잘 몰라요. 그저께 저도 강원랜드 갔다 하나도 못 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네, 뭐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옛날에 진짜 네. 웃겼던 게 네. 라스베가스에 이제 놀러 가면 관광객들이 네. 그냥 재미로 막 1센트, 5센트짜리 슬롯머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같이 갔던 일행 중에 뭐 이제 그 재미로 하는 거지만 네. 블랙잭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냥 재미 수준으로. 근데 결국은 다 막 첫날엔 따도 나중에 다 잃고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차피 그 룰도 모르고 그런 걸 갬블을 모르니까 그냥 1센트 놓고 계속 그걸 3일 동안 그것만 돌렸는데 네. 결국은 저만 그걸로 15만 원인가 따고 그래요? 1센트짜리로 예. 마음을 내려놔야 되나 봐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새벽에 듣는 노래네요. 난 널 잊었어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도박 투기는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투자랑 말을 잘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느린 달팽이님. 아마도 난 널 잊은 것 같아 난 널 잊었어 아마도 널 그리워하겠지만 난 난 널 잊었어 yeah. 넌 왜 자꾸만 매번 내 꿈에 계속 나타나는지 처음으로 챙겨봤던 작년 할로윈 Mummies, Pirates, Follow Me 제골랜턴을 든 난 뱀파이어 작은 불빛은 우리 둘만의 캠파이어 우리만 한 지주년이던 성탄절 소박하게 꾸몄었던 트리 장식 새해 카운트다운 하러도 가봤지 미래를 상상도 했어 행복에 목말랐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넘쳤던 너와의 추억은 다 빠래져가 너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도 내 방에서 하나둘씩 어디론가 사라졌다 극장 앞에 혼자 줄을 서봐도 다른 연인들이 날 쳐다봐도 이젠 그래 더 이상 어색하지도 않은 건 난 완전히 적응했을 거야 아마도 난 난 널 잊었어 예 yeah. 웃는 그 얼굴도 smile. 난 널 잊었어 hey.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난 널 잊었어 넌 왜 자꾸만 매번 내 꿈에 계속 나타나 네가 나를 향해 달려와 저 멀리에서부터 달려와 그리고 매달려 너무나 해맑어 매일도 봐도 난 매일 똑같이 떨려와 흑백이었던 나람이 그림에 색을 칠해준 내게 끌림네 헤어나올 수 없는 끌림에 따라가 Yes You make me breathe like clean air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넘쳤던 너와의 추억은 다 바래져가 너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도 내 방에서 하나둘씩 어디론가 사라졌다
극장 앞에 혼자 줄을 서봐도 다른 연인들이 날 쳐다봐도 이젠 그래 더 이상 어색하지도 않은 걸 난 완전히 적응했을 거야 아마도 난 널 잊었어 그의 웃는 그 얼굴로 Your smile 난 널 잊었어 생각도 왔나 생각도 왔나 넌 왜 자꾸만 매번 내 꿈에 계속 나타나 I can't feel you Can't see your smile no more 다시 볼 순 없겠지 Yeah right Still need you baby 꿈에라도 다시 한번 I wanna see your smile Hey Girl, I can see your smile. Hey, there's no one in my life. Hey, 상처만 생기는 걸 그만둘래 기념일을 챙기는 건. Hey, 겨울이 다시 오고. Hey, 해는 더 짧아졌어. 꿈을 꾸는 시간은 더 길어져. 이제 맨 너도 볼 수 있길 빌어줘. 난 널 잊었어. 그의 웃는 그 얼굴로. Your smile. 난 널 잊었어. 생각도 왔나. 생각도 왔나. 내 꿈에 계속 나타나 생각 안 나 너 이제 생각 안 나 너 이제 생각 안 나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한 기억 지울래 생각 안 나 너 이젠 더 이상 생각 안 나 너 이젠 더 이상 생각 안 해 너 오늘 밤 꿈에선 안 봤으면 해 널 잊었어 다음 곡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이 불러주실 노래 신발끈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끝으로 이제 신곡이 나왔으니까 신곡을 좀 많이 들어달라는 얘기와 함께 앞으로의 음악적인 활동 계획 한마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우선 이제 올해 2018년에는 네. 제가 작년에 좀 이제 음악 활동을 거의 쉬었기 때문에 기타 방송 활동도 하겠지만 네. 음악을 계속 자주 낼 거예요. 또 이제 많이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 그렇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내달라고 계속 또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또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올해는 다양하게 음원을 일단 많이 낼 거니까 계속 찾아봐 주세요. 제가 이제 예전처럼 음악을 내고 바로 그거를 막 홍보를 많이 하면서 다니지 못해서 네. 그냥 계속 이제 보시다가 보면은 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그러면 이제 신곡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은 받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제일 가까운 거는 뭐 한 5월 정도에 또 네. 네, 한번 한두 곡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뮤직비디오도 같이 해서 네. 예, 이제 대표님이 이제 별풍선 말고 예, 현금으로 네.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로 이제 투자를 하실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게 2018년은 아마 뭐 음악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늘 최군 씨랑 네. 네,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뭐 좀 네. 재밌는 얘기도 하고. 네. 이게 자유로워서 좋네요 시간이. 아 그럼요. 네.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나 뭐 멜론을 통해서 팬메키를 통해서 주석 씨를 언제든 팔로우 하신다면 어떤 음악이든 새로운 여러분들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신발끈을 끝으로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또 매너 채팅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검색해 주시고 스트리밍해 주시고 지금 고맙다고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신발끈.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스토리텔링. Life's like a sailing. Sometimes it's going smooth. Sometimes it's not. 앞으로만 계속 갈 순 없어. 때론 숨을 돌리며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 We all have our ups and downs. Just do what you were doing. Believe in yourself. 지금 여기서 절대 멈출 수는 없어. Yeah. The dream is right there. The dream is right there. 이제 나의 손을 잡아. I'll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baby. 그때는 멀었어. 두려워하지 마. Over and over. 난 다시 일어서. Over and get it, baby. Oh, yeah, yeah, yeah. 소년의 꿈을 꿈.
새끼 뒤처질 세라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렸지 방학 같은 건 없었어 꽤나 노력했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하지 다음 학기 앞만 보느라고 등 뒤쪽은 못 본 채 친구들의 수보다 많더 참고 소화 공채 등 뒤로 위보다 미치워 심하나 근데 왜 더 올라갈수록 행복하지가 않아 그도 모르는 새 하나 둘 흩어진 신발끈 멈출 수 없어 계속 올라가는 심박수 매일같이 어깨가 쳐준 아버지 보며 문득 책상 앞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What makes this life so critically tight 실패에 대한 강한 두려움 나 meanwhile 생각해봐 언젠가 크게 넘어질 때 손 내밀 사람 하나 없다면 정말 끔찍해 Yeah, why? 승인 멈출 수는 없어 The dream is right there The dream is right there 이제 나의 손을 잡아 나 손을 잡아 I'll be right there 그때는 벗어 두려워하지 마 over and over 난 다시 일어서 over and get it baby 어느 무더웠던 여름 소녀는 바지 TV 속의 월드컵 스타 수많은 관중의 함성에 전율을 느끼며 빛이 나는 선수를 보면 그때부터 온종일 공을 차며 축구할 걸 안고 잠들었어 중학교로 올라간 친구들 다 그만두고 재능을 보인 소녀만 그저 욕망주로 쌓여가는 많은 트로피 Let's get it poppin' 실력도 몸값도 계속 올라가던 높이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깊었던 태클에 부러져버린 다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렇게 고대해왔던 대표팀에서 탈락 꺾인 발목처럼 함께 꺾인 의지와 간절함 벤치에 앉은 채 한숨만 길게 꿈과 함께 떨어져버린 못다핀 그 날개 소년의 스토리인 끝난 걸까 그렇게 아직도 실패 경험이 더 부족해 Just do what you were doing, I'm doing what I was doing 그대로 멈추면 제자리로 keep on moving 누구나 다 넘어져봐야 신발끈을 매 경험의 값어치야 show me what you know Yeah, the dream is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두려워하지 마, over and over. 난 다시 일어서, over and get it, baby. Yeah, 멈출 수는 없어. The dream is right there. 내 밀어줄게 이젠 나의 손을 잡아. I'll be right there. 실패는 벌써 두려워하지 마 over and over 난 다시 일어서 get it baby 감사합니다 손을 잡아